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힘. 어렸을 적 투니버스를 보셨다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대사로 우에키의 법칙이라는 작품의 주인공 우에키 코우스케의 능력입니다. 우에키의 법칙은 차기 신을 뽑기 위해 신후보 100명이 중학생을 한 명씩 뽑아 능력을 부여하고 배틀을 벌여 최후의 승자에게 어떤 재능이든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공백의 재를 주고 능력을 부여한 신후보는 신이 된다는 내용의 만화로 A를 B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설정에 푹 빠져 어렸을 적 재밌게 본 작품입니다. 근데 이 작품에 후속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? 이 작품엔 우에키의 법칙 플러스라는 후속작이 존재합니다. 우에키의 법칙 플러스는 모종의 이유로 우에키를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소중한 사람과의 기억을 잊게 되고 그 기억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에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A에 B를 더하는 능력이라는 새롭고 참신한 설정으로 돌아왔지만 작가의 건강 문제로 결국 5권만의 급전개를 하며 완결나고만 안타까운 작품입니다.